안녕하세요. 저는 안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요즘 안전과 환경 자격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추세에 맞춰서 대기 환경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필기 2개월, 실기 1개월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 환경 기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 정도 기간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필기는 최소 3개월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학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대기환경 인강은 대기환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강을 통해서 쉽게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사과목을 꼽지 않을까 싶네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웬만한 과목 두 개를 공부하는 시간을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렸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인강에서도 설명해주지만 사과목은 꽈랑이 나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고 기출을 풀면서 기출 빈도가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해서 적정 점수와 시간 절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5단 노트입니다. 자격증 문제들은 보통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론 공부에서 놓친 부분들을 얼마나 5단 노트를 통해서 잡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5단 노트 공부법으로 필기, 실기를 전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단 노트 정리가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인강을 통해 이론 습득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기출을 풀면서 틀린 부분을 5단 노트로 정리하는데 뭐 특별한 필기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에 나오는 부분 말고 관련 내용이 있다면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비슷한 문제들까지 같이 공부하는 효과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5단 노트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신 분들은 회사 내 쉬는 시간, 전신 시간 등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오더노트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강의 자유도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강은 제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유연하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또한 방대한 분량 중 중요한 부분을 가장 잘 잡아준다고 생각해서 배우락 대기환경기사 인강을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분들 중에 대기환경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대기환경기사 필기는 난이도가 자격증 시험 중 상위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시간으로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하고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꼭 3개월이 아니더라도 뭐 4개월, 5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의 경우는 필기를 만약 합격하신다면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필기를 합격한 실력이면 충분히 한 달 이내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기환경기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